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이지훈 셰프님 책에서 본 광어 파피요트랑 차돌 파스타 만들어 볼게요. 일단 파피요트 먼저 만들게요. 만든 두 가지 요리 다 맛있어요. 특히 저 진짜 이 파스타 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스파라거스랑 이 배추 파스타에 처음 넣어봤는데 고기 없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버터에 구워서 넣어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레몬 맛이랑 타임이 그리고 그라나파다노 치즈가 들어가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초대 요리로 추천합니다. 굿모닝. 오늘 아침은 간단하게 잠봉배를 만들어서 먹고 나갈게요. 이거 같이 사온 트러플 버터인데 이거 살짝 바르고 일반 버터도 같이 발라서 먹을게요.
트러플 버터 바른 잠봉 베르는 처음이라서 먹어볼게요. 새로 사온 그래놀라와 함께 먹습니다. 트러플 버터도 매력이 있네요. 오늘은 3시요. 이상해? 익숙해요. 굿모닝. 아침 커피 마시고 간단하게 먹고 출근하겠습니다. 뜨거운 커피 마셔볼게요. 아주 얇게 일단 펴바를게요. 원래는 생크림으로 만드는 건데 그릭 요거트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은근 맛있어요. 신발도 신었겠지만 TV 때문에 가보니까 안 죽였어요. 전쟁에는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왜 이렇게 재밌죠? 황시목 검사 너무 좋습니다. 피자 주문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미노 배채치고요. 디핑 소스를 먹으려고 사는 것 같아요. 몇 개 샀지 추가로? 6개인가? 7개요. 싸게 먹으려고 콜라를 사왔는데 어플이 더 싸더라고요, 도미노가. 아침에 일어나서 생활 커피랑 김밥 도시락 사올 거예요. 한 잔 다 드시게요? 아 더러워. 씨, 내가 꽂으래. 커피잔. 너무 그리워요. 방콕 브이로그 보면서 라면 먹으니까 행복하네요. 다 너무 예쁘다.
어? 없어. 원래 없어? 직원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뭐지? 최신이라서 인증 안 해도 얼굴도 그 연식을 있나 봐. 이분은 40이다. 얼굴 구글 아니야 이거?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석 달 전? 이케아에서 사온 명태스틱으로 샌드위치 만들어 볼게요. 일단 타르타르 소스부터 만들어 볼게요. 핫도그 빵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 근데 이케아 명태스틱은 좀 튀김옷이 두꺼운 편이어서 과자 같은 맛이 좀 나요. 그래도 가격이 6,000원인가 그랬는데 샌드위치용으로 사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 사온 양갱으로 티타임 가질게요. 이거는 피스타치오 양갱이었어요. 엄청 작은데 2,800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케이스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기본 팥 양갱이고요. 정말 양갱이네. 이거는 소보로 찰떡이라가지고 궁금해서 사봤어요. 아, 요렇게 생겼어요. 설국열차가 생각나네요. 아, 안에 떡이 들어서 베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떡인데 겉에가 약간 소보로처럼 촉촉하게 얹었는데 맛있네요.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반반 시켰어요. 엽떡을 거의 8개월 만에 시켰어요. 굿모닝. 아침에 컬리에서 산 게 와서 같이 볼게요. 이거는 제가 엄청 자주 먹는 카레. 데체코 통밀 파스타는 처음 사봤어요.
또 안 먹어본 치킨 스톡이라서 다 마침 다 떨어져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컬리 통밀 식빵. 브레드 앵코랑 만든 건가? 삼립이었나? 근데 찌그러져서 왔어요. 아쉽네요. 브리치즈도 샀고 요즘 요거트 이거 1회분도 샀어요. 밀크티 자스민 밀크티에서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늘 냉장고에 떨어지지 않게 두는 대표 채소 새송이도 샀어요. 나 탱크보이 다 맞아. 지금